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유자 주산지인 고흥의 한 작은 기업이 유기농 유자 주스로 미국 최대 유통 할인 마켓 코스트코에 진출합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농산물의 수출을 돕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진출에 나선 게 오프라인 수출 시장을 여는 디딤돌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전국 유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고흥에서 유자 음료를 만드는 한 업체입니다. 지난해 늦가을 수확한 유기농 유자를 가공해 음료를 만들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두 다음 달 미국 최대 유통망을 갖춘 할인 매장 코스트코에서 판매될 제품들입니다. 일단 미국 서부 지역 40개 매장에 선보일 예정인데 추가 주문이 더해지면서 수출 물량을 맞추는 걸 걱정할 정도입니다. 원료도 그렇지만은 부자재 이렇게 생산하는데도 캐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맞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근데 한번 해보자. 아마존에서 호응을 얻어 코스트코 입점으로 이어진 건데 전라남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7월 아마존의 문을 연 전남 농수산식품 브랜드관이 교두보가 된 셈입니다. 37개 업체가 입점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한 성분 영양 분석 및 이미지 촬영, 미국 현지에서의 마케팅이라든지 입점을 위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기를 열기 위해 전라남도가 추진한 아마존 입점이 하나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빼어난 경관으로 대한민국 명승으로 지정된 여수 백도 인근에 해저 오염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는 어제 백도 인근 바다에서 수중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한 결과 그물 등 폐어구와 플라스틱, 음료캔 등 생활쓰레기가 200kg 이상 발견됐고 이로 인한 어류 폐사 현상도 관찰됐다며 여수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대여자도 인근에서 실종된 선원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인근 해역을 경비함정과 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쯤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남쪽 약 3km 해상에서 9톤급 양식장 관리선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2명이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